오늘 새벽 청주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재 원인이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이라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3층 창문으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고 소방관이 연신 물을 뿌려댑니다. 새벽 시간 청주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면서 일가족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향기 소리가 났다고 깨우더라고요. 불이라고 순식간에 막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집안 작은 방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번지며 집 전체를 태웠고 2천만 원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입주민은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꽂아놓은 콘센트는 멀쩡한 반면 전자담배는 금속을 빼고 모두 타버렸습니다. 수십 개 없잖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딱 그 자리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뻥 소리 나자마자 거기서 막 해당 전자담배 배터리에는 국가공인 안전기준인 KC마크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전자담배 배터리에 과다 전류가 유입될 수 있고 여기에 수분이나 열기에 노출이 되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해당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전자담배 등을 국과수에 감식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